BTS 팡남역이었습니다. BTS 팡남역이었습니다. 그리고 BTS 팡남역이고요. 팡남. 오늘 행선지는 스무프라칸입니다. 스무프라칸. 여기 구강과 여왕의 큰 사진이 걸려 있네요. 팡남역에서 BTS 팡남역에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스무프라칸 타워가 이렇게 보여요. 태국 국기하고 스무프라칸 타워.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늘 행선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안내도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안내도를 보면 제가 가야 하는 장소가 목적지죠. 스무프라칸 전망대거든요. 스무프라칸 전망대가 어디 있을까요? 엑시트 넘버 4 아니면 6인 것 같습니다. 엑시트 넘버 6. 출구 넘버 6. 6번 출구로 스무프라칸 시청 있는 데로 가라네요. 오늘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낙스입니다. 오랑 인도네시아 슬라맛 파기. 넘버 6. 6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여요. 여기에서 이렇게 스무프라칸 옵저버터리 전망대죠. 여기서 보입니다. 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스무프라칸 Learning Park and Tower라고 써있네요. 스무프라칸 Learning Park and Tower. Right. 멋집니다. 스무프라칸 타워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멋집니다. 멋있습니다. 입구에 무슨 이렇게 요새 같은, 오래된 요새 같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영상에 진지 요새 같은, 이게 오래된 걸 보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 공룡 동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공룡 T-Rex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공룡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Learning Center니까 여기서 뭐 Learning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증기기관차도 있고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earning Center and Tower.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스무프라칸 Learning Park and Tower. 공룡들이 보이고요. 이 증기기관차.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닝 파크 앤 타워 들어가 볼까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여기 오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낚시가 여기 딱 서 있네요. 낚시와 오케이 Let's go.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내 영상이 있어요. 오 멋지다. 굉장히 멋진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도 보면 스모프라카 러닝 파크 앤 타워 몇 층까지 갑니까? We go 어? here first then here 23층에 먼저 갔다가 25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Scenic spot 360도 23층에서 볼 수 있고요. 25층에는 Travel Matters Exhibition 뭐 전시회 같은 걸 하나 보네요. 저희는 23층에 도착했습니다. 23층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보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360도 뷰가 보인다고 하는데 Scenic Spot 여기가 Scenic Spot이랍니다. 돌아가면서 360도가 보인다고 하네요. 와 진짜 멋지다. 쭉 돌아가면서 보입니다. 오 저쪽에 바다가 보이네. 이쪽은 샴프라야강이 끝나는 지역이겠네요. 여기 보면 왓 피차이 송크람 옆에 있는 게 왓 피차이 송크람인가 본데 진짜 멋지다. 이렇게 관람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샴프라야 하구죠? 강 하구가 흘러 가기로 해요. 쭉 걸어가 멋집니다. 저쪽은 무슨 다리가 있는데 저게 라마 뭐뭐뭐 다리겠죠? 오 멋있다. 여기는 BTS 역인 것 같고요. 밑에는 멋집니다. 이제부터는 저 방콕 시내 마천루들 높은 빌딩들이 보이네요. 저는 여기서 뭐 하나 큰 빌딩이 보이네요. 멋있다. 평남 스테이션 BTS 스카이트레인 요 밑에 보이죠? 밑에 보이고 쭉 또 걸으면 창 에라완이 여기서 보인다네요. 에라완 뮤지엄 창 에라완이 보인다고 합니다. 난 안 보이는데 그리고 계속 돌면 Agricultural Land 농지가 보인다고 하네요. 농지가 멋집니다. 멋져요 멋져요. 굉장히 멋집니다. 어제 못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이렇게 23층 벽에 라마 나인 국왕의 벽화가 새겨져 있네요.
라마나인 국왕이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대기를 이렇게 벽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25층입니다. 25층에 내리면 뭐가 있을까요? Exhibition Travel Matters Brakan Bay Sky Tower. 오, 멋지다 이거. Welcome to Smoke Brakan. 그리고 들어가 볼까요? 오, 이렇게 스무브라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제품과 사진과 스토리텔링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이 위에서도 보이는 전경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그리고 돌아보면 벙커당, 벙커토이, 벨리진, 빵카차. 너무 멋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술이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Reliant on Mind 그래가지고 이 고승들 이렇게 고승들의 Spiritual Matters 이 고승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네요. 고승들 동상 이렇게. 불상 너무 멋있어요. 이게 연꽃인가요? 이렇게 고승들 들어오면 여기서는 무슨 영상을 상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인 국왕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는 것 같은데요.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 가도 이제 영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상을 쫙 사용하고 있고요. 멋집니다. 다시 입구로 나오죠? 다시 입구로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